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학원에 잠깐 나와가지고 학원 모습도 보여드릴 겸 해가지고 지금 이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패턴을 지금 미리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로 지금 옷을 만드는 거를 브이로그로 찍으려고 합니다. 학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공업용 미신기가 다 있고요. 이렇게 쭉 오버럭도 있어요. 오버럭 화이트랑 블랙 하나씩. 이런 식으로 단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. 버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.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수강하는 옷들 이렇게 쭉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. 보시면 진짜 별거 다 있어요. 패딩이랑 이거는 한복이고요. 또 밑에도 보면은 멜빵 스커트도 있고 떡볶이 코트. 아무튼 진짜 종류별로 다 있어요. 여기에는 이제 실들이 있어요. 실 색깔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냥 원단 색깔이랑 맞는 거 자유롭게 가져다 쓰실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이 방을 들어가면은 원단들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 학원 수강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. 식기류도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원단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원단인데 이 원단으로 여기에 퍼프가 달린 소매의 원피스를 만들려고 왔습니다. 일단은 집에서 다 그려가지고 온 상황이고 이제 재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